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경진생들이 지금 올해는 보편적으로 작년에가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작년에는 희한하게 무슨 해운년하고도 연관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작년에는 21살 경진생들이 좀 많이 힘들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들하고도 갈등이 엄청 많았었어야 돼요. 내년에는 작년에는 올해가 그랬던 얘기예요. 내년에 경자년에는 조금 괜찮아요. 지네들이 원하는 곳으로 진로 방향을 하지 않을까. 이제 어린 자손들이니까 또 생각도 밝잖아요. 그런 자손들은. 그러니까 그럴 것 같고. 또 33세 무진생. 자, 이거는 융업소에 종사하는 남자분들을 얘기해 드릴게요. 이동변동이 있지만 이동변동을 해도 돼요. 올해는. 이분들도 마찬가지야. 사람을 너무 믿어. 그리고 100원을 벌면 110원을 쓰려고 해. 이분들이. 예. 밤에는 100원을 벌었어. 아침에 눈 뜨면 돈이 없어. 그러니까 돈을 조금 조심해서 좀 썼으면 좋겠고. 왜냐면 그분들이 밤에 힘들게 벌어가지고 아침에 눈 뜨면 돈이 없고. 왜냐면 다들 그런 분들도 도화살에 있고 또 외롭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조금. 또 술들도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고. 또 여자분들이 많이 용띠들이 결혼운이 들어오면서 이상하게 올해 기해년에 붙은 남자가 있다라면 경자년에 3, 4월을 넘기기 전에 음력으로 6월을 넘기기 전에 결혼을 해야지. 응, 그렇지 않으면 돈을 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제가 우리 집에 손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의 통해서 새겨들어라 이 개뽕들아 이러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거의. 이런 자손들이니까 그때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귀인이 붙어서 아우 나 야 정말 보살님 말 맞다나 님이 6월달까지 돈 잘 벌었네 이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근다고 또 하반기에 가서 나쁜 건 아니야. 왜냐하면 이 용띠들이 근데 여자들 분들 중에 게으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아니 한량을 떠나서 한량 뭐 맨날 가서 먹는 술이 한량이지 뭐 달래 한량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살이들이 많아. 하루 이틀 벌으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운이 들었음에도 하반기에는 그런 징조가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올해 돈을 벌 기운이 있다라면 하루살이가 되지 말고 하루 벌어 10년을 먹고 살자 살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7살 갑진생들 만약에 올해는 물건을 내놓는다면 매매가 잘 돼요. 매매가 잘 되고 이게 남자분들보다 여자가 그래. 그러면서 부동산에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올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가졌는데 이거는 좀 안 좋다 싶으면 빨리 쳐서 버려요. 버리고 다른 거를 생각해. 집 땅만이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올해는 매매 57살 분들의 남자 여자 불과하고 매매 이동 운소가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저는 점지해 봅니다. 69 임진생들 이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비슷하게 나오면서 이분들은 올해 정말 돌다리를 남은 이때까지 나온 띠 중에 돌다리를 두세 번을 건드렸더라면 이분은 다섯 분들 건드려야 돼. 왜? 그리고 69세의 임진생들이 지구는 못 살아가 있어. 지 잘났어. 그리고 생색들을 많이 내는 스타일들이 많아. 아마 이거를 하고 저를 거를 보시면서 맞아 우리 신랑도 그래 그러는 분들이 아마 박수 치는 분들이 몇 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지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시면 누구 말 맞다나 오세요 그러려는데 나는 그런 건 안 하고 저는 하루에 손님 세네 분 많아서 진짜 부탁하면 네 분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좀 이렇게 손님을 한번 보면 굉장히 길게 가잖아. 봐봐요. 생긴 것도 말 많게 생겼지 입 나왔지 나 쓰름은 두 살아야. 그런데 내가 어떤 말은 안 해주겠어요. 또 성격은 이런데 마음이 여려서 물어보면 밤것까지도 다 알려서 보내다 보니까 한 손님 같고 짧은 때도 있지만 시간이 길어요.